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드디어 이제 반격의 시작의 흐름으로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면서 65만원대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500일 만에 최대 상승폭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인데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IB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준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종료했다는데 투자자들이 배팅하듯이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지금 1%, 1.26% 강세고요. 나스닥 다우 지수도 0.73, S&P 500 같은 경우도 1% 강세 흐름.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게 1.68% 강세고요.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자, 이 연준의 어떤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9월 이후에 시장을 좀 압박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하방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지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 반등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미국의 이제 금리 당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년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5%에서 4.7까지 전일 좀 내려왔거든요. 이런 어떤 금리 단의 어떤 부담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성장주라든지 주식시장 압박에 좀 벗어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고성장 관련되는 부분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어떤 바닥은 보통 안 빠질 때는 이제 이 110만 원권 이 눌림목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했으면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추세 라인이 이제 83만 원, 77만 원 요때인데도 요 가격도 이제 사실상 크게 지지를 안 해주고 단기 한10% 반등 나오고 다시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반대매매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단 부담, 유동성에서 이제 증권사들의 미수 이제 뭐 금지라든지 이제 담보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좀 스퀴즈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이 요인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또 빠지면서 반대매매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좀 고가권에서 이한 맥스로 보는 이제 MD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 이렇게 빠지면 거의 이제 막 바닥권인데 최근에 이제 60% 이상 이 빠졌기 때문에 앞에 뭐 5자가 달리든 6자 뭐 4자 요 구간대가 이제 중기 라인에서 어떤 바닥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뭐 대규모 뭐 거래를 뭐 동반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미증시에서의 어떤 금리단의 어떤 부담이 일단은 해소되었고, 최근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OEM 업체들이 이제 계획들을 좀 수정할 때 이야기되는 게 고금리 부담이라고 했어요.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일단 싼 차량보다는 고가권이 있기 때문에, 자, 리스로 이제 차량들을 이제 구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 부담들이 최근에 좀 이어졌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단의 어떤 이제 부담들이 주는 어떤 이제 코멘트들로 시장에서는 오늘 뭐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15%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았던 양극재 관련되는 종목들 뭐 퓨처엠 같은 경우도 11%, 뭐 LNF도 뭐 12%, 예,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 대부분 섹터들이 일단 뭐 올라온 어떤 흐름이었죠. 부동산에서도 뭐 아침에 갭업을 시켜서 계속 이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시간에도 좀더 올라갔죠. 시간에도 한1%좀더 올라갔고. 에코프 비행 같은 경우도 0.92 올라오면서 이제 턴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양봉을 일단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양봉의 어떤 기조로서 5년을 탄다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11월 달에 어디까지 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중기 라인에서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한 90만 원, 100만 원권 이전에 이제 그 눌림목 가격대가 이제 110만 원대고 지금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이 이제 한 100만 원 이 부근이거든요. 요런 라인을 향해서 V자든 이제 뭐 W자 형태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추세 라인까지 윗단으로 올라가는 흐름 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요 측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날이죠. 3일까지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요 측 관련해서 이 밴드 단에서 공모 밴드 단이 이제 3만 이제 6,200원하고 4만 4,000원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청약 경쟁률과 가격들이 결정되느냐 이게 또 시장에서는 영향을 또줄 거고 11월 달에 이제 상장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장할 때는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피어 그룹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이제 공모밴드를 정하니까 한참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피어그룹 논란이 없는데요.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모가를 정하기 위해서 적정 이제 시가총액 산정하기 위해서 피어그룹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어그룹 자체가 퍼레이셔가 높게 받으면 이제 공모할 때 이제 피어그룹 대비해서 이제 할인을 매기니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은 뭐 여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공모 자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결국은 이제 연간 전구체 생산 능력을 5만 톤에서 2027년도까지 21만 톤으로 뭐 4배 이상 증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설을 하는 부분들은 막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셀 업체에다 요구하는 어떤 양자체 자동차의 어떤 이제 그 생산 판매가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모델이 이제 선정되면 한뭐 4, 5년마다 한 번씩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수요 예측들을 미리 한몇년 전부터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준비해서 이 증설을 하는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양적인 부분에 변동폭이 나오는 게 이제 소재단이라든지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로 이제 가격이 어떤 변화가 오는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뭐 급등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했던 어떤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볼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수요가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UAW 관련되는 부분이 6조 원이 파업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이제 부담 부분들과 금리 부담으로 이제 OEM 회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미세적인 조정을 한 것이지,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의 이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기적인 어떤 요동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1차 이제 좀 전기차 붐이 테슬라의 어떤 모델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도 그게 이제 소재단의 어떤 이제 뭐그 당시는 이제 그 코발트죠. 코발트 가격이 이제 등락을 하면서 또 주가가 변동이 왔을 때도 그 당시도 이제 분기당 수요가 좀 줄면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단의 어떤 부진들과 전방에 이제 OEM 회사들의 이제 이런 어떤 코멘트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60% 빠졌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요타의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사토 코지 사장으로 기존의 저기, 도요타 아카오 사장이 이제 그 창업 4세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고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 취임했죠. 렉세스 사장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셋이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적극적인 분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도요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 대응이 좀 미진미진했는데 사토 코지 이제 사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중심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도요타가 이번에 이제 미국 배터리 공장에다 11조 투자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 관련되는 장기적인 어떤 전망은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해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달에 CEO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큰 흐름은 변함이 없고 분기별로 이제 이런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늦가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2025년도까지 전 차종에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포드보다 크게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내 3사 예외 없이 수요 감소를 이제 배터리 업종에서 좀 겪고 있는데 오히려 뭐잘 됐다. 원래대로 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급히 성장하다 보니 각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다지면, K-배터리가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4분기도 좀 전망 자체는 수요가 좀 이제 줄어서, 좀 어려워서 판매 관련되는 부분은 좀 이제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만, 장기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좋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SK온의 이제 지동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도약할 좋은 기회다. 최근 이제 고금리 상황 관련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고금리 관련되는 상황이 이제 금리 일단 인상이 이제 종결되면 내년에는 이제 최소 2회의 금리 인하가 오니까 이 부분들은 자연히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업체들의 어떤 그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올라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재단에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 하락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소재단의 어떤 가격들도 다시 또 분기별로 올라오게 되면 실적이 또 당연히 또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흐름의 어떤 변화보다는 이 단기적인 어떤 쇼트만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매수 관점 대응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가격의 매력도가 이제 있는 어떤 구간으로 지금 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오늘 강한 반등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매수 대응이 계속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어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살피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